여기 암동이라고 있어요. 28페이지 암동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니까 좀 볼게요. 거기 암동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암동. 암동은 일단 처음에 암동은 어두람자에 움직일 동자죠. 근데 이건 뭐냐? 이거는 처음에 뜻은 일진이 충하는 효예요. 이게 암동이 되는 거죠. 일진이 충한다는 거야. 오늘이 뭐 무오일이면 오가 자가 있으면 자오충해서 자가 암동인데. 근데 여기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일파가 있고 암동이 안 되고 일파가 되는 조건이 있고 실제로 암동이 되는 조건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육회에서 파자가 나왔다 그러면 전부가 충이에요. 그러니까 형충파의 파가 아니고 육회에서는 파가 충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정효가 휴수한데 일진이 충하면 일파라 하고 즉 무슨 말이야? 정효는 그냥 효죠. 움직이지 않는 효가 정효가 휴수한 거야. 휴수란 말이 나오면 누구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뭘? 즉 정효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누구냐면 월건이 정효를 생왕하면 힘이 있는 거고 휴수사하면 힘이 없는 거지. 이를테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효가 잔데 지금 같으면 해월이잖아. 지금이 해월이잖아요. 해월이면 자가 힘이 있어 없어? 자자가 있죠. 근데 오자면 해월이면 힘이 없잖아. 그러면 오가 있는데 해월이잖아. 해월인데 자날이 와서. 그지? 해월 자날에 점을 봤다. 근데 오가 있으면 자오충을 하긴 했지. 암동이 되긴 됐는데 해월에서 힘을 못 받으니까 걔는 암동이 안 되고 깨지고 만다 이 말이죠. 그죠? 암동으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야, 이건. 저기가 휴수할 때 한데 요게 하는 거지. 그러면 암동 역할을 못 해요. 암동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힘이 없단 말이지. 흩어지고 만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고. 그럼 암동 조건은 뭐야? 정효가 휴수하지 말아야죠. 유근하다 뭐 이렇게 쓰지만 왕상한데 이렇게 쓰는 거지. 왕상한데 일진이 와서 충했단 얘기야, 여기가. 그지? 그러면 이거는 암동이 되는 거죠. 조건이 딱 이거 하나예요. 암동이 된다. 그지? 근데 이제 자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죠? 정효가 왕상하면서 일진의 충을 만나면 암동이 된다. 뭐 이거 암동에도 희기가 있는 건 그냥 뭐 똑같은 건데 그냥 뭐 암동한 놈이 용신을 도와주면 좋은 거고 암동한 놈이 용신을 치면 나쁜 놈이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 또 이제 이렇게 그 밑에 보면 한 중간쯤에서 약간 밑에 약간 옛날부터 암동은 복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며 화가 오는 것을 더또 깨닫지 못한다 했고 또 말하기를 기중의 힘이 반밖에 안 된다고도 했으며 증엄의 속도도 완만하다 했지만 어찌 불지불각하겠으며 응암 역시 완만하겠는가 즉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동효랑 효과가 같다. 이렇게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런 말도 있어. 동효보다 힘이 반밖에 안 되고 속도도 완만하다 그랬지만 이 사람 얘기는 이 저자 얘기는 어찌 그러냐? 아니다. 예? 암동도 역시 동효와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볼게요. 여기 하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딸의 천연두점에 고니지가 지수사로 변꾀 그랬죠. 이쪽에다가 딸의 그러니까 요게 뭐야? 고니지가 지수사로 바뀌었어요. 지수사가 바뀌려면 요거 하나가 바뀌면 요게 지수사가 돼요. 그죠? 요거는 곤토고 곤토궤고 새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볼게요. 이건 새는 여기서 찾을 필요 없고 음력 있고 지미축 미사묘 축해유 그다음에
딸의 병점이니까 딸을 찾아야죠. 토니까 형, 부, 관. 이건 뭐야? 형, 토국수체, 손이죠. 그죠? 여기 붙었죠? 여기잖아, 요거잖아요. 그죠? 기준효가 요거지. 딸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는 수니까 수인신 인진 진이 됐죠? 인진호 그러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뭐야? 요건 토 같은 토 형이죠? 자, 얘가 동했죠, 그죠? 동해 가지고 동한 놈이 어떻게 했어요? 딸을 극혀 버렸죠? 화극금으로 극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죠?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나쁘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렇게 버렸잖아. 그리고 얘가 얘를 잡지 않았잖아. 얘가 화생토했지만 얘를 극하거나 뭐 충하거나 해지면서 이게 유력하잖아. 힘이 있단 말이야. 유력한 놈이 나를 쳤으니까 재미는 없는 거지. 다만 조건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일월이 남았잖아. 인월에 을미일에. 자, 그럼 보니까 인월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어떻게 해? 뭐 얘가 직접 치진 않았잖아, 그지? 직접 치진 않았지만 뭐안 도와주잖아요, 그죠? 미일은 도와주잖아요, 그죠? 생. 그러면 얘는 생해주고 얘는 치고, 그지? 조건이 1대1인데 좀더큰 놈이 누구야? 일월하고 동요면 누가 더 셀까요? 월일이 더 세요. 일월은 힘이 같고, 월일과 동요를 보면 월일이 좀더 힘이 세요. 그럼 조금 살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암동칸이니까, 요 미가 충하는 놈이 하나 있겠지, 요거잖아. 그죠? 얘가 얘를 딱 충을 했으니까, 얘가 동했단 말이야. 암동이 되는데, 조건을 따져야지. 암동이 돼서 이놈이 힘이 있을래나, 없을래나. 그지? 근데 이게 축이 뭐예요? 축이? 월은 여기잖아. 여기서 이걸 보면 뭐야, 이게. 목극 터였으니까 이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지, 없잖아. 그러니까 동요가 힘이 없는 거지. 응? 그러면은 응. 사유축은요? 응? 사유축. 사유축? 사유축을 볼 수는 있지, 이 경우에는. 그지? 요게 암동 됐으니까. 사유축 금국이 되면, 금국이 되니까 얘를 살려주죠. 그죠? 그것 때문에 봤으면 살을 수는 있겠지. 사유축 금국이 세 개가 다 동해서 사유축 금국으로 갔으니까 이게 금이잖아. 그러니까 아 그걸로 나를 좀 살려줄 수는 있다고 봐야죠. 여기서 일단 볼게요. 근데 여긴 또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별 그게 없어. 미일이 축토를 충동시켜 정여축이 인월에 신령했는데 월일권의 충을 일파로 두고 암동으로 봤다. 이제 이렇게 봤대요. 이걸 사실은 이론상은 얘가 이렇게 하면 암동으로 못 봐야 되잖아요. 그죠? 월이 때렸잖아. 힘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부서지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암동으로 보고 살아났다라고 본 거예요. 이 점에서는. 근데 실제로 이론상으로 보면 이거 암동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축으로 본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저기 목욕 터트리는 게 그게 아니고 충미충 때문에 암동된 거 아니 여기서 때린 거죠. 여기서 충미충으로 암동이 됐는데 그랬잖아 아까. 자 정효가 휴수하면 그죠? 그냥 일파가 되고 말고 정효가 왕상해야만 암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축이 인월에 목국토로 극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휴수한 거죠. 휴수해서 암동의 역할을 못 하는데 이 책에서는 여기 이 예에서는 암동으로 봐서 얘를 생해줬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사람도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일건의 충을 일파로 안 보고 암동으로 봤다. 인월에 신령했는데도 이같이 모순된 구절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 눈에 띈다. 그래서 축토가 동하여 생금하니 마마가 얼굴에 있어도 무방하다. 금월 미신시에 구해진다. 그랬어요. 미신시라고 한 거는 왜 그럴까요? 그렇지. 같은 토니까 이건 토생금? 같은 금. 그래서 미신시에 명의를 만나서 생명은 건졌다. 대신 얼굴에 마마 자국은 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곰보하고 째보라 그랬죠, 옛날에 우리가. 곰보와 째보. 곰보가 잘 살을까요? 째보가 잘 살을까요? 옛날에 곰보들, 살짝 곰보들이 예, 이쁘고 귀엽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들어오잖아. 곰보가 이렇게 푹 파이잖아. 곰보는 거기에 돈이 차인데요. 싸인데. 그래서 곰보가 잘 산답니다. 진짜로. 예? 어, 진짜야, 진짜. 근데 잘 사나 봐. 우리 저 우리 누나하고 작은 아버지가 경인생인데 약간씩 그 천연줄 직접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약간씩 곰보가 있어. 약간씩 조금씩. 근데 둘 다 나보다 잘 사르니까 잘 사는 거지, 뭐, 그지?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응? 여기 이제 볼게요. 동, 그 밑에 동산이라고 나오는데, 요건 동했는데 흩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동했는데 흩어진다. 바람이 그러나 봐. 아까도 누가 왔는지 알았더니 바람이. 동했는데 흩어진다. 무슨 말이야? 요게 전부가 이제, 요런 게 조금씩 조금씩 가는 거잖아요. 동했는데 흩어진다. 동사님, 그럼 뭐야? 동했는데, 동했으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지? 흩어질 산자를 썼다면, 오히려 흩어져서 힘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설명한 거죠. 볼게요. 고전에, 고서에, 일진이 동효를 충하면 충산이라 그랬어. 또, 그 밑에 또, 효가 동하여 효를 충해도 역시 능이 충산할 수 있다. 했으나 내가 여러 번 시험해 본 결과 왕상하면 충해도 흩어지지 않았으니 유기자는 충해도 흩어지지 않고 휴수자는 간혹 충산들이 일이 있었으나 천백에 하나 둘이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동산은 잘 안 본다는 뜻이죠? 그죠? 그죠? 동산은 잘 안 본다는 뜻이야. 즉 내가 동하고 있는데 일진이 개를 똑 때리면 그럼 동한 데다가 또 암동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는 흩어진다라고 본 거야. 두 번 충을 맞았다고 봐서 움직였는데 충했으니까 흩어졌다고 봤는데 이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건 아니더라.